전복이네. 나와라 전복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아, 오늘도 더운데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뭐 지금 이쪽 주방 일을 시작한 지가 한 이제 5년 됐나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멋있어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개노간다는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지금 아직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이제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추천해줘야 될 직업군인지 보통 뭐 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할 거니까 제가 하지 말라 하든 하라고 하든 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왜 자격증을 따려고 생각했는지랑 그 자격증 딸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만 잠깐 썰을 좀 풀어볼게요. 일단 제가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이유는요, 왠지 지금 일하고 계시는 뭐 주방장님들, 뭐 셰프, 뭐 실장,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왠지 느낌이 그냥 자격증이 없으면 장사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따게 됐어요. 뭔가 법적으로 아니면 뭔가 큰 가게를 어떻게 재수 좋게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차리게 됐는데 직원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기능사를 땄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산업기사 자격까지는 좀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조금씩 짬짬이 공부를 해서 산업기사까지 한번 노려보는 식으로. 조리시험은 기사가 없어요. 기능장, 바로 기능장, 바로 기능장입니다. 그리고 기능장이 10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기능장 따위가 드럽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기능장까지 욕심은 나는데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은 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그게 제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예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뭐 선배님들이라고 하죠. 뭐 실장님들, 뭐 주방장님들, 혹은 그 위에 부장님들 뭐 등등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필요 없다고 해요. 다들. 근데 필요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간간이 계신데 보고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배모 그 형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도 뭐 열심히 잘 벌어먹고 살고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보고랑 한식이랑 이렇게 딴 걸로 기억해요. 기능사까지만 따고 뭐 더 이상 욕심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혹시나 모를 저의 미래에 큰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따기로 했고 또 제 마지막 노후에 넉넉하게 돈을 벌어놓은 최대충이가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게 저의 마지막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보리밥집도 못 차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자격증을 따놨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딸 때 자격증 필기는 제가 유튜브에 한 5시간짜리 어떤 무슨 학원에서 어떤 아저씨가 강의하는 건데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거 보고 그냥 시험 쳐서 저는 바보라서 그런지 두 번만에 붙었거든요. 다들 한 번에 붙는다는데 나 한 번 떨어지고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꼭 꼼꼼하게 쭉 들으시면서 저는 듣기만 했어요. 영상으로 보지 않고 듣기만 했어요. 이게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서 업무하거나 아니면 잠깐 왔다 갔다 거리는 시간에 듣기만 하고 한 두 번 들은 것 같아요. 한 10시간 정도. 10시간도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밑에 댓글에다가 어떤 분이 언제부터 그 강의가 제대로 된 강의가 시작을 하는지 뭐 언제는 무슨 강의 하는지 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필요하신 거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4시간만 이렇게 들었거든요. 1시간은 좀 설명을 하는 타임이라서 그거를 듣고 저는 시험을 쳐서 두 번 만에 붙었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한식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 가게 일이 너무 바빠져서 치지를 못했고 양식은 저는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을 갔는데 솔직히 저는 학원에서 배울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유튜브나 어떤 교육 자료에서 알 수 없는 그 학원에서 선생님한테만 다이렉트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물건을 분류를 이렇게 하세요 뭐 저렇게 하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수건의 위치나 행주의 위치나 면보의 위치, 그 다음에 그릇은 얼만큼 챙겨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는 좀 가져가고 뭐는 좀안 가져가고, 이런 거는 뭐 티슈 위에 두고, 뭐 물에 담가 놓는 거는 어떤 걸 담가 놓고 언제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나오면은 뭐가 마무리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는 준비만 해야 되고 막 이런 팁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되게 열심히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제가 레시피를 다 외우고 가진 않았어요. 저도 경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당시에 뭐제 상황도 뭐막다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저는 그래서 그냥 오믈렛만 나오기를 바랬는데 오믈렛이 나와가지고 합격을 한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믈렛이랑 그 마요네즈랑 뭐 하는 거 나왔었는데 지금 기억이 또안 나네. 무슨 샐러드가 나왔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주긴 한데 뭔가 좀 이렇게 다이렉트로 대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피드백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좀 꼼꼼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고도 충분히 저는 자격증을 응시해서 합격을 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학원을 가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 여유가 된다면 금전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저는 학원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학원비가 꽤나 비싸요. 제가 다녔던 학원은 그때 무슨 할인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과목에 한 30만 원? 부산에 있는 학원인데 한 과목에 한 무슨 30만 원인데 그거 그냥 하려고 하면은 뭐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 한 과목당 학원비가 꽤나 한 30에서 40 사이 기본 뭐 할인 뭐 매달 행사를 하니까 30에서 40 사이였고 그 학원의 수강이 끝나면은 이제 혼자 독학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 학원도 좋지만 학원이랑 유튜브를 한번 병행해서 보고 뭐 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간 나시면 아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것과 학원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혹시나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유튜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그 실험하고 막그할수 있는 재료들이 업장이나 이런 데서 있기 때문에 뭐 일을 하시면서 간간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도전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가정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뭐 혹시나 자취를 해서 뭐 식자재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일일이 사사하면은 또 돈이 이게 재료도 상하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뭐 관리하는 것도 익숙치 않고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시기 어려운 건또 그렇게 무작정 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업장을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업장에 일을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그런 거를 재료에 대한 그런 혜택들을 받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집에서 가정주부라서 뭐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뭐 메뉴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뭐 좋겠지만 그게 또 이제 메인 기본적인 재료의 레파토리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양식을 만약에 하신다면 양식이고 그다음에 뭐 한식을 하신다면 한식이고 뭐 중식 또한 뭐 비슷하고요. 특이한 재료 몇 개, 몇 개, 몇 개만 다르고 요즘에는 마트나 뭐 시장에 조금씩 소분해서 좀 파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할수 있는데 또 쓸데없이 막 엔초비 잘 먹지도 않은 뭐 그런 거는 한번 이렇게 한 통에 요만한 거 이렇게 사는데 그 꽤나 가격이 한 5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 거는 집에 사놔서 그때 연습할 때한 두세 개 쓰면은 쓸 데가 없어요. 뭐해 먹을 거야? 뭐 엔초비 뭐 파스타, 엔초비 파스타 해 드실 거, 뭐, 엔초비 뭐쓸수 있는 게또 뭐가 있나? 샐러드에도 넣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건 뭐, 난, 저 같은 경우는 안 해 먹을 것 같거든요? 물에 한참 불려두면 약간 엔초비, 멸치를 좀 손가락만한 다시용 멸치를 물에 한참 불려두면 엔초비 맛은 안 나도 그 카레 썰때 느낌이 엔초비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땄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만간 브이로그를 올릴 거지만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자격증을 조금 미룰 생각이고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자격증을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대충 이게 컨셉 맞지 않는 건가 이게? 열심히 사는 게 조만간 뭐 브이로그를 제가 한 살짝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번외인데
아직도 저는 제가 무슨 컨텐츠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식하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아서 위축되기도 하고 난 막 이런 말하는 거는 또 잘 생각은 안 나요. 그렇다고 내가 막 특별하게 뭐 막 그런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여기 있으면서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둔 거는 그냥 가끔씩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나 인터뷰하고 저번처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제빵에 또 빵이 맛있어. 요즘 빵이 확 땡기네요. 빵이 맛있어서 제가제빵에 또 언젠가는 좀 도전을 하고 싶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많이 뭐 혹시나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뭐 손가락이 이게 힘들지 않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지도 않아요.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대충이었습니다. 대충 마치고 싶어. 난 다 했는데 안 나가네.